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테라 안코수경입니다. 자, 모의고사 잘 봤어요? 네. 자,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봤는데 작년에 이제 4월 학평을 5월에 봤고 올해도 이제 5월에 봤죠. 그죠? 그래서 5월 학평이라고 시험지에 써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좋기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건 재학생들이 보는데 4월에 보면 아무래도 중간고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쯤이면 아마 중간고사 다 끝났을 거고 좀 더 편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죠? 아무튼 화학원은요. 난이도는 그냥 무난했고요. 조금 쉬웠어요. 근데 문항 배치가 조금 기존에 나왔던 틀과는 조금 달랐죠. 뭐랑 상관없이 좀 무난했고. 선생님이 요즘에 촬영한 이제 종강했는데 자, 비킬러 모의고사 시즌 1에 있었던 문제들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죠? 자, 볼까요? 한번 1번부터 봅시다. 다음 일상에서 이용되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첫 번째 기억 아세트산, 두 번째 산화칼슘인데 질문이 뭐냐? 자, 아세트산은 물에 녹이면 무슨 성이야? 야, 이름이 아세트산이니까 산성이지. 그죠?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자, 산화칼슘을 물에 녹였어. 이때 발생한 열은이라는 말을 밑줄 치면 열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죠. 다음, 니은은 탄수화물이냐? CaO에는 탄소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안 되지. 그죠? 얘는 탄수화물 맞죠? 정답은 니은만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다음 문제, 2번. 자, 아주 옛날 고전 같은 문제인데 원자 구조적인 얘기잖아요. 2,3헬륨의 1가 양이온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어느 게 양성자겠어요? 원자번호 2번. 그러면 색깔을 봤을 때 자, 얘가 지금 색칠 하나 칠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 두 개짜리가 양성자고 하나짜리가 중성자 아니겠니? 합치면 질량수 3. 당연히 이건 전자고. 자, 질문. 자, 이거 삼중수소인데요. 1,3수소를 골라라. 일단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치? 원자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없잖아. 오케이? 이건 뭐야? 양성자 1개, 중성자 2개죠. 그럼 정답은 5번이네. 그죠?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화합물 WXY가 있고 Z의 XY 이런 문제를 보험 모델이라고 하지요. 보겠습니다. 자, 단일결합, 삼중결합. 이건 수소고요. 단일. 삼중할 수 있다는 건 탄소가 되겠습니다. 질소죠? 많이 했던 겁니다. HCl. 그죠? 그런데 얘를 보니까 어떠냐? 이건 이용결합 확실하고요. 몇 가지 모르겠는데 X랑 Y가 누군지를 알잖아. 그러면 많이 했던 CN-일까 음이온 되겠고요. 자, N, N 같으니까 얘는 그럼 삼중이 Na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WXY는 공유결합 물질 맞고 N은 1 맞고 셋 중에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많은 건 질소겠네요. 자, 질소는 Y예요. 따라서 틀리다. 정답은 격과 니은입니다. 다음 문제 4번. 다음은 네온을 제외한 이중이 원소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원소 중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자, 이거 혹시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겠죠? 네. 자, 1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효액질은 뭐한다? 증가한다. 따라서 이건 산소죠. 산소보다 큰 놈은 얘밖에 없어요. 한 종류가 되겠고요. 다음 제시된 원소 중에 첫째 이온 에너지가 붕소보다는 크고 질소보다는 작다는 거지. 그러면 봐라. 자, 붕소가 리튬, 베릴륨, 붕소가 여기 있잖아요. 탄소, 질소에 여기가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소니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건 세 종류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세 종류. 기억과 니은 합쳐라. 정답은 4, 2번이네요. 다음 문제 5번. 다음 2, 3주기 원소 2, 3주기에 동그라미 쳤나요? 네. 자, 2, 3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X, Y, Z로 이루어진 모듈로 써 있어요. 구조 써 있고요. 단일 그랍. 단일 단일이네요. 똑같은 애가 두 개 있네요. 자, 가와나에서 당일 옥텟이고 자, X는 이게 중요하네. X는 양전하랍니다.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랍니다. 됐나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아, 이럴 수 있는 조합은 단일 두 개하고 옥텟이 되려면 얘가 16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플로린이면 말이 돼, 안 돼. F가 오면 얘가 음전하가 되겠죠. 안 되고요. 이해했어요? 얘는 F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누구야? 그러면 염소가 되겠고 얘가 만약에 황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전하가 되겠지. 전기 음소는 크니까. 따라서 아, 얘가 누구다? OCl2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럼 X가
염소가 내가 산소고 얘가 염소가 돼야 돼요. 얘가 염소야. 그런데 여기서도 X는 양전하야. 델타 플러스. 얘 전기 음수가 크니까 당연히 17쪽 F가 되겠네요. 됐죠? 자, X는 염소 원자이다. 그렇다. 전기 음성도는 Y가 Z보다 당연히 크다가 되겠고, 자, G2Y2에 무극성 결합 있어. 무조건 이름만 봐도 있어. 그죠? 진핵끼리 결합하는 건데, 누구냐? O2. Y는 플로린, F2. F5에 5에 F. 이 주의사항은 또 실수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결합을 묻는 거였어요? 분자를 묻는 거였어요? 만약 분자를 물었다면 이건 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합이니까 요게 대등한 결합이잖아. 무극성 공유 결합 있지. 정답은 기억리언디그 다 맞아요. 5번입니다.